캐드라마 단독 출연으로 화제가 된 분입니다. 탈북자를 위장했다 발각된 간첩으로는 최초였습니다. 여 간첩 원정화 씨입니다. 5년 동안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2001년에서 위장 임신을 한 채 한국에 들어와서 위장 자수한 당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원정화 씨가 탈북자를 위장해서 공작 활동을 펼친 7년의 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판 마타하리로 불렀던 원정화 씨, 진짜 마타하리인지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한 남자만 사랑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뭔지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명 남자만 사랑했습니까? 네, 딱 한 명만요. 네, 그 남자는 뭐 이름은 말고 어떤 분이십니까? 네, 지금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네, 같이 구속됐던, 네, 연하의 남자. 아, 몇 살? 8년 연하의 남자. 아, 연하의 남자.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네. 사랑을 다시 했어요. 만나지는 못하셨죠. 만나고 싶어요.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부터 네. 시작해서. 말씀. 아,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진짜 여러 많은 분들이 옆에 제 곁에 있는 분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도 저로 인해 가지고 육군 교도소에서 3년 6개월 복역을 하고 지금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저는 그때 정말 그 친구도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는 그 자수 편지를 했었어요. 근데 네. 옆에 사람들이 많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네. 예, 편지가 끊어지고 예, 그 친구도 예, 제가 그런 나쁜 여자인 줄 알고 예,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또 그 친구한테 뭐 해명하고는 싶지만은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된 것도 뭐 김모 씨, 이모 씨 네? 아니 한 아, 네, 네. 거기까지 네, 네 거기서 네. 성함 얘기하면 네, 그렇죠 아, 한, 네. 한목 씨 항대 네. 예, 아, 항무대 뭐 네. 언론에 네, 다 나온 네, 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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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든 뭐 사랑합니다라고. 아주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어색해요? 네, 어색해서. 제가 한 말이 맞죠? 미안하고 사랑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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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죠. 저한테는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이죠. 네, 3년 6개월 나 때문에 복역했고. 네, 복역을 죄도 없는 사람인데. 네. 아니, 죄는 좀 있죠. 예, 뭐 육군 교도소에서 세 번의 그 검찰 기소를 하면서. 없는 거로 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뭐 만들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죄도 어차피 원정화 씨로 인하여 생긴 죄. 그렇죠. 예, 저로 인해서 예, 불거진 죄. 네. 예, 원정화 씨로 인해 불거진 죄. 예, 예. 사랑 때문에 3년 6개월 감옥에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민으로 갔을 때 섬으로 저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뭐 위중죄를 제가 뒤집어 쓰더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대한민국 법이 너무 막 강력하고 엄격하고 원칙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만 그냥 그때 당시 육군교도소에 그 검찰에 갔을 때는 제가 오히려 항대를 안 보겠다 그랬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네. 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네, 변호사분들하고 재판장 그 분들 그냥 이렇게 네, 한 거예요. 항대이. 네. 육군사관학교 출신. 네,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인데. 네, 네, 그렇죠. 인생이 망가졌어. 네, 저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망가졌죠. 네. 그분은 그러니까 탈북자인 사실을 알고 만난 거죠. 원정화 씨. 아, 네, 처음에는. 아, 자, 원정화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거. 아,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네,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도 신고 안 하고 만난 거죠. 네,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러면.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때 수면제를 먹고 네, 자살 예 네, 자살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그게, 했더니 예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악녀로 된 거예요. 제가 수면제를 줘서 먹어라 예 네, 먹으라고 준 걸로 그렇게 막 악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힘이 그게, 저쪽이 더 센데 뭐 네, 먹으라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본인이 알아서 가져다 먹었다고 예 네. 네, 그 저는 말렸고 근데 단지 저는 냉정하게 좀 냉정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라. 예, 네, 그래서 알아서 먹은 건데. 나 헤어지자고 하면 나 먹는다. 예, 네, 그래 그냥 먹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진짜 먹어. 네, 진짜 먹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그때 당시 우리 딸이
거실에 있어서 엄마를 찾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조금 좀 그 상대도 좀 그 부모님들 쪽에서도 그렇고 오해한 부분이 국민들도 오해한 부분이 네. 그 제가 그때 당시 저는 수면제 그렇게 많이 먹어서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119에다 신고를 안 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다음에 계속 안 일어나니까 죽지 않았냐? 이래서 신고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살아났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살아났죠. 그리고 제가 그때 아산병원에 진짜 그 간호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진짜 엄청 제가 막 울면서 사정을 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그 부모님들 그때 당시 알았거든요. 교제 사실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참 아버님이 진짜 이해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결사 반대하시고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못 만나게 하는 거를 아버님이 저한테 가만히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배려해줘가지고 예, 가만히 만났어요. 그 몇 시간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 깨어난 다음에도 또 사랑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렇죠.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기 전에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또 까먹은 거 아닌가? 그 일주일 동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어나고 나서도 간첩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대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살았겠죠. 네, 그러니까 항대에는 그때 깨어나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자수를 네. 해라. 네. 네, 그래서 우리 원정아 씨에게 자수를 네, 해라. 네, 네, 자수를 권유를 많이 했죠. 권유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시간을 좀 갖자. 내가 처리 못한 일도 많고 하니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마음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도 불안한 상태였고 그래서 네. 그 친구는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네.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다. 네. 이 말까지 했는데 제가 딱 구속이 된 거예요. 아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막 신고하기 직전이었는데요. 네가 자수 안 하면 내가 신고할 거다 했습니다. 예. 아, 근데 또 너무 3년 6개월을 살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묘한 인연이니까 그게 안 될 인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 이렇게 내가 다 알려주고 그리고 공항에 딱 입국해서 바로 그 다음날에 전화 한 통도 못하고 구속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구속되어 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11월 9일인가 그 중인의 첫 중인이 그때 11월 달에 알았어요. 아,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구속됩니까? 네, 일본에 갔다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뭐 일본에 가서 뭐 취재도 많이 했지만은 뭐 우리가 제가 일본에 그때 처음 갔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그 곳인지를 처음부터 밟아가는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에 대한 저만의 저기 방식이 있는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뭐 이상한 쪽으로 저를 뭐 이거 조작이 아니냐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름대로 내가 개최한 방법인데 일본 땅에 처음 도착을 해서 내가 받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본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탐문해서 그래서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렇게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할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일본에 갔다 와서 그날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15일 날에 7월 14일 날에 도착했는데 15일 날 아침 8시에 딱 구속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체포영장 들고 경찰관들이 딱 15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예, 일본에서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이렇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일본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거치지 않고. 네. 네. 중국에서 일본. 예.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하러 간 겁니까? 예, 그렇죠. 잡으러? 예, 잡으러 간 거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죽이러 간 겁니까? 잡으러 간 겁니까? 잡으러 간 거죠. 어디 있는 것만 알면 알아서 그게 네. 다 저청년이랑 다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나머지 상대에서 알아서 한다고. 있는 네. 것만 알아내라고 하는데 저는 일본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아니,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예, 네, 그게 그렇게 뭐, 아니, 관광으로 가는 것도 그게 절차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 여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결혼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그쪽에 물에 속했을 수도 있겠다. 저 나름대로 단계가 다 있는데, 아니, 뭐, 그곳에 알고 싶다. 저는 완전히 뭐 수사, 자기네들이 수사한 것처럼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전 못 봤는데, 뭐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본에 가서 무슨, 뭐, 굳이 농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와서 굳이 와서, 뭐, 누구를, 뭐, 찾는다. 말이 되냐? 그래서, 아니, 내가 일본에 처음 가고, 자기네는 그럼 누구, 뭐, 그, 서울에 가서, 뭐, 김서방 찾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럼 어디 가서 그렇게 찾아요? 시골 가서 찾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예, 그, 저는,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통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한국 여자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북한 여자들도 많이 그쪽에 결혼을 한다니, 그쪽으로 일단 순서를 밟아서, 뭐, 어떻게, 절차를 저도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있는데 뭐 심지어는 제가 그 주인집에서 제가 그 도청연에다 전화까지 한 것도 경찰도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오사카에다 전화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이런 데 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이 안 되면 오사카를 네. 갈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서 내가 그 집 주인한테 혼났어요. 네. 그 오사카까지 먼 데까지 전화를 건다고. 네. 근데 그 주인집은 그거를 그 거짓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말도 할 줄 아십니까? 아, 저는 일본 말 잘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아, 근데 주인 아줌마가 그러면 한국말로. 한국인, 예, 한국인 집에. 예, 한국인 집에 간 거죠. 아, 한국... 예.